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기리세 5030 4분기 결과 그리고 2021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5030 챌린지가 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반면 최근에 기리분들이 되신 분들은 야, 5030이 뭔데 나도 좀 알려줘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030이 뭔지, 그리고 작년에 저 기리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저 기리세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일단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는 1월 초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공모주가 너무 많아서 조금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기리분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혹시나 저 기리씨 실력이 진짜 출중해가지고 골랐다 하는 종목마다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자신감 있게 하겠지만, 그런데 저 기리씨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주린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 기리분들은 야, 그래도 30만 유튜버가 뭐 모르고 하겠어? 당연히 이 주식은 오를 거야, 이러한 생각에 덥석덥석 그 폭탄 같은 주식들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기리씨는 야, 그러면은 이거 종목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종목 공개를 안 하자니 아마도 앞으로의 방송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기리씨입니다. 오늘은 5030 챌린지 1분기 결과인데요. 네, 이번 분기는 손실로 끝났네요. 빠이요!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도 한다고 이렇게 조금 늦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렸는가? 네, 내렸습니다. 조금 뒤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 없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정말 좋아서 춤을 춥니다. 자, 첫 번째 5030 챌린지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030 챌린지는 저 기리씨 만들었다는 거 TMI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30이 뭔데, 매월 50만원씩 30년간 주식 투자로 연 20% 수익률을 거두면 100억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챌린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 20% 수익률 이것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매월 50만원씩 30년간 주식 투자를 하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따서 5030 챌린지가 되었다는 거.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타이핑 치고 있을 겁니다. 하는 길이 솔직히 멍똥 개똥 같은 소리 아니야. 매달 50만원 적금 오케이 오케이. 30년, 그래 30년 동안 투자하는 거. 야,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케이인데 연 20% 수익률,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너도 솔직히 못하잖아. 맞습니다. 실제로 매우 매우 힘들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저 기리세 수익률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망합니다. 그게 무슨 소릴까요? 바로 이걸 보면 기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는 벽돌이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돈이죠. 그리고 이는 바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 말하자면 현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조금 과장한 표현으로 보자면 레이 달류의 말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현금은 쓰레기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게 있죠.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은행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원금 보상도 해주고 게다가 거기서 이자라는 수익까지 준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맨날 돈 돈이 약간 좀 깎여나가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비로운 은행은 원금 보장 플러스 이자까지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월 50만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무려 3%를 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1년을 열심히 모으면 683,246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금은 600만원이니까 83,000원의 이득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많이 받겠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봤더니 무려 6,850만원.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의미가 있죠. 원금이 6,000인데 800만원이나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1억 5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년이 지나면 2억 7천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30년에 원금은 1억 8천이니까 거의 9천만원 이득을 우리가 획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레이달류가 말했다시피 현금은 쓰레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적금 넣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월 50만 원 적금 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초년생한테 5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죠. 그런데 그거를 말 그대로 쇠가 빠지게 딱 모아서 방금 전에 봤다시피 30년 동안 원기옥을 딱 모은 다음에 2억 7천을 은행에서 딱 찾아서 집을 살려고 봤더니 자 서울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헬리오시티의 매매 시세가 12억, 12억. 그 다음에 가장 큰 평수는 39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매겠죠. 그래 우리는 전세를 살자. 그래서 전세를 봤더니 이 전세도 6억 7천에서 25억이라고 하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만원씩 모을 거면 최소한 60년은 모아야 이 전세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서울은 조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니까 그럴 거야. 그렇다면 다른 지방으로 그중에 제가 살고 있는 대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는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것 같긴 합니다. 매매 시세가 4억에서 8억 8백, 그 다음에 전세가 2억 9,500에서 4억 6,5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30년 동안 5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딱 대구 아파트 중에서 가장 작은 평수의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10년 전에 아이스크림은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원 그 이상이죠. 그리고 20년 전 짜장면은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5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직장인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3억 3000인데 지금은 26억 5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돈의 가치는 30년 동안 최소한 반토막은 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모았던 2억 7000, 하지만 30년 뒤에 이 가치는 지금의 1억 초반 그 정도 가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진행해서 연 20%의 수익률을 거둔다면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10년 차에 벌써 1억 9천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차에는 15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0년 차에는 무려 116억 원이 된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또 이렇게 타이핑하고 계실 겁니다. 하니끼리 너는 진짜 도라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연 20%를 하겠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연 10%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으로 5%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 우리가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도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과거의 자료를 딱 봤을 때 S&P, 나스닥 이런 곳에 그냥 쭉 투자만 해도 연 10%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헛된 꿈이다 이렇게 평가절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연 10%를 보자면 1년차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10년에 벌써 1억을 달성, 그리고 20년차에는 3억 8천을 달성, 마지막으로 30년에는 11억을 달성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그때 원금은 불과 1억 8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배 정도가 올랐나요? 7배 정도가 올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딱 생각했을 때 그냥 반토막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5천 이 정도면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월 50만원씩 모으는 거 제일 처음에 사회초년생한테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차가 쌓이고 그 다음에 연봉이 조금 올라간다면 월 50까지는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하이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주식 투자가 조금 잘 안되더라도 이 돈이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원금 가까이는 어쨌든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5030 챌린지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5030 챌린지를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기분들이 다 이해가셨으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5030 챌린지 한번 결과를 볼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영상은 우리같이 말만 하지 않고 진짜 같이 월 50만원씩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럴 실력도 안 되지만 저의 황금보다 빛나는 계좌를 깝니다. 빠밤!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리딩의 목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혹시나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고자 제가 사는 주식은 섹터만 공개를 하고, 그리고 ETF나 뭐 MSCI 투자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기릿의 5030 계좌는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벌써 2년차가 되었습니다. 28년 후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통장에는 월 50만원씩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 돈을 빼거나 아니면 추가금을 넣거나 그러한 거래는 없다는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평생 모아서 노후자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계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키움 계좌 하나만 보여드린다는 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저기리슨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냥 주린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5030챌린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5030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조금 정신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그날 당일의 증시 흐름 그리고 플러스 그날의 느낌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소폭 변경이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증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듯이 5030챌린지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0.4% 상승 그러니까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7% 하락으로 약간 하락인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합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 전부 다 1년 동안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기릿에 구질구질한 핑계를 하나 대자면은 아마도 저랑 같이 5030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50만원씩 들어간 위치가 어디냐면은 전부 다 여기였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 어딘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걸 가져간다면 우리의 평균 단가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희망회로도 살짝은 돌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 기릿이 이렇게 혓바닥이 힌 거 보니까 분명 계좌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30 계좌를 딱 봤더니 원금 750만원. 야, 벌써 많이 모였네요. 50만원씩 그냥 꼬박꼬박 모으니까 이 정도의 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자산을 봤더니 722만 569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27만 9천원, 28만원이 사라졌다는 소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원금 대비 이익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7%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몇 기분들은 야, 이거 5030 챌린지 아닌 것 같은데 난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니길이 그 종목은 말하지 않겠다며. 그런데 저기리스는 이렇게 공개를 하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분들이 이 방식은 어떤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에 적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 이름은 가렸고요. 대신 그 섹터를 적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마이너스 14% 이거는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한번 할 수 있겠죠. 오미크론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음식료, 철강, 해운, 보일러 이렇게 있는데 그 섹터마다 저기리스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한 줄로만 딱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드 코로나, 당연히 위드 코로나는 올 것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2022년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를 믿는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쭉 읽도록 할게요. 보험, 금리 상승을 최소 1할 때까지는 쭉. 음식료 가격 상승분이 이제는 반영될 예정. 철강,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 철강은 필수. 해운은 잘 모르겠다. 그때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그때는 이런 생각으로 사긴 했는데 좀 모르겠네요. 한번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갈아치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일러. 야, 누가 봐도 너무 티나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어쨌든 실적 성장 기업은 쭉 들고 가자. 다음으로 매트리스. 여기도 좀 뭔가 보이는 것 같네요. 물류비 때문에 박살난 주가. 하지만 결국 정상화 될 것. 그리고 한국전력. 얘는 그냥 모자이크도 안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저 기릿이 최근 부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IT. 실적은 거짓말을 안 하겠죠. 해운은 잘 모르겠다. 아까랑 똑같네요. 그리고 통신사, 배당도 주고 성장도 하고. 다음으로 조선. 조선주는 LNG 믿고 쭉 가보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 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믿음. 아주 믿음이 확고한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실적, 그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면 돌릴 공장을 생각해보자. 위드 코로나, 세 번째 위드 코로나 또 있습니다. 나쁜 오미크론. 그리고 의류, 최근 실적 악화로 급락하지만 너무 싼 뒤. 다음으로 보안, 메타버스, NFT 시대에서는 보안이 생명. 게임주도 게임 나름 장기 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많이 오르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게임주였나 봅니다. 그리고 음식료, 아까 봤던 그거랑 똑같겠죠. 2022년 음식료를 믿어보자. 그리고 레타는 실적은 당연히 거짓말을 안 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5G ETF 마이너스 1.4%네요. 5G 떡상기원 365일차 이렇게 적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5030 챌린지는 이렇게 양식을 바꿔봤는데요. 기대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기릿이 이렇게 5030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솔직히 그냥 혼자 공부하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내 계좌를 보여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계좌도 보기가 매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남들이 보여준다고 해도 온통 먹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모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는 아, 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니까 아주 계좌가 박살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길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기름들도 당연히 배워갈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021년 5030 챌린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29년 동안 더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증시가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더 쭉쭉쭉쭉 올라가서 2022년에는 3300의 영광이 꼭 다시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영상에서 절대 리딩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 기리스는 리딩을 할 실력이 절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좀 늘 그냥 같이 투자는 스터디 회원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저도 맨날 물리기 때문에 절대 따라 매수하는 건 절대 금지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리스의 생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제 손절칠지 모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5030 챌린지 결과 한번 공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1분기 끝나고 4월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리분들의 계좌만큼은 꼭 양봉양봉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